안녕하세요, 경지입니다. 오늘은 미스터 피자 새 고구마 고키 세트 밀빙 떡볶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. 미스터 피자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지 몰랐는데 고키 세트 비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럼 열어볼게요. 고키 세트 피자입니다. 떡볶이를 열어볼게요. 와, 국물이 국물 떡볶이처럼 국물이 좀 넉넉하게 들어있는데요. 매콤해 보이는 모습이네요. 갈릭 디핑 소스와 핫소스가 들어있는데요. 갈릭 디핑 소스,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고키 세트의 구성은 피자 레귤러 사이즈와 미스터 피자 떡볶이, 밀핏 떡볶이 이 두 가지 구성인데요. 피자 레귤러 사이즈도 크기가 2-3인이 먹을 정도지만 떡볶이 양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자에 고구마 무스와 단호박, 달콤한 맛이 나네요. 고구마가 부드럽고 달콤해요. 떡볶이도 한번 먹어볼게요. 떡을 살펴보니까 떡볶이의 떡은 일반 쌀떡볶이하고는 달라 보이는데요. 이 떡이 추로스 모형으로 나와 추루떡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면 매콤하면서 쫀득쫀득한 게 맛있네요. 좀 매울 때는 달콤한 피자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싹 가시는 게 찰떡궁합이네요. 갈릭 디핑 소스는 이렇게 뜨거워. 피자 도우가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. 고키 세트 스윗 고구마 피자는 달달한 맛이 강하고요. 미스터 떡볶이 추루떡은 이렇게 추루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념이 잘 배이고 더 쫀득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부키 세트 스윗 고구마 피자랑 떡볶이를 맛봤는데요. 이 조합 정말 꿀조합이네요. 피자를 먹다 보면 매콤한 게 땡길 수도 있는데 매콤한 밀핏 떡볶이랑 같이 먹으니 너무 잘 어울린다. 아, 그리고 미스터 피자 할인이나 프로모션 적용이 불가한 메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도 꾹꾹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안녕.